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회로 이론 제5장 유도 결합 회로의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문제 4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120A의 비율로 해서 매초 그러니까 DT분의 DI가 120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 15V의 기전력이 생겼다면은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1차 권선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속이 발생을 하고 이 자속이 2차 권선에 세교가 되어서 E2 즉 유도 기전력이 생겼을 때 1차 권선에서 2차 권선에 상호작용을 하는 인덕턴스를 상호인덕턴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2는 자 마이너스 M DT분의 D I1이 되겠죠. 1차 권선의 전류 I1, 즉 1차 척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생기고 그 자속이 2차 권선을 세교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겼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T분의 DI1분의 E2가 되겠죠. 그럼 DT분의 DI1 즉 매초 전류의 변화율이 120A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120분에 발생된 유도 기전력은 15V예요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는 0.125헨리가 되겠습니다. 0.125 1번이 답이죠.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1 즉 1차 전류를 그 순시추로 주어졌네요. 자, I1이 Im sin 오메가 t라는 순시 전류를 주어졌을 때 2차 단자에 유기되는 유기 기전력 E2를 구해봐라 라는 이런 문제였었죠. 자, 그럼 위에서도 마이너스 M DT분의 D I1 그래서 이 전류 순시치 전류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의 dt분의 d의 im 사인 오메가 t 하면은 im은 상수가 나오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한다면은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의 오메가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 여기서 크기 im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im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 자, 이 코사인 함수를 같은 조건으로 사인 함수로 바꾼다면 마이너스 m. 자, 오메가 m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m의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혹은 2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안에 각도로 반영을 한다면은 오메가 m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반전이 되죠. 90도. 자, 이렇게 뭐가 E2가 그래서 오메가 m 곱하기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오메가 m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mH 두
20mm 헨리의 자기 인덕턴스 L1, L2의 값이 20mm 헨리다. 결합계수가 0.1부터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 자, 첫 번째 최대값은 가동 접속을 할 경우죠. 가동 접속 할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더하기 2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K 곱하기 L1, L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 플러스 20mm 헨리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0 플러스 2 곱하기 K는 0.9 그래서 K가 0.9가 최대값이죠.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20 이제 L1, L2가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76mm 헨리가 되겠습니다. 76mm 헨리. 자, 그럼 최소값은 자동 접속을 할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그래서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그래서 20mH, 20mH 마이너스 2 곱하기 결합계수 0.9에 20 곱하기 2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계산을 하니까 4mH가 되겠습니다. 최대치가 그래서 최대치에서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이 최대치가 76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대 최소값은 76 대 4니까 결국은 19대 1이 되겠죠. 19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캠벨 브릿지에 대한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캠벨 브릿지는 사실은 정의를 알아두면은 정의 속에 답이 있습니다. 캠벨 브릿지는 더 이상의 변형이 없어요. 나오면은 이 문제겠죠. 그래서 캠벨 브릿지는 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회로다. 그리고 1차 회로와 2차 회로의 블로 공유되는 회로에 컨덴서를 변화시키면서 상호 인덕턴스를 찾아내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캠벨 브릿지의 정의예요. 그럼 캠벨 브릿지의 정의에서 M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 자, 그래서 C는요,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이 C분의 1이 돼서 C는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다라는 것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캠벨 브릿지는 그럼 이 C를 변경을 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찾는데 어떤 법칙을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KVL을 이용합니다. KVL은 페루프에서 시그마 E죠. E의 합이 제로가 되더라. 전압의 합이 제로가 되더라. 그럼 2차 회로에서 그래서 I2가 제로가 되기 위한 조건을 C의 값을 찾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VL을 돌리자. 그럼 I2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 I는 어때요? R분의 V가 되겠죠. R분의 V 또는 전압은 이제 V는 IR이 되겠죠. IR이 되니까 즉 이 리액턴스 곱하기 I2, 리액턴스 곱하기 I2의 이 L1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리액턴스 곱하기 I2니까 J 오메가 C 분의 1 곱하기 I2. 여기서 전류가 C에서 흐르는 거는 I2와 I1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플로 회로의 C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J오메가 C에는 I2-I1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자, 그런데 직렬 회로에 있는 L2에서는 J오메가 L2의 I2가 되겠고, 자, 결합을 보니까 그래서 위상점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위상점에서 1차 회로는 위상점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2차 측에서는 전류가 흘러나가서 이거는 자동 접속이 되며 자동 접속일 때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M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J 오메가 M에 어디 전류에 흘러서 I1의 전류에 의한 이 리액턴스가 상호 인덕턴스가 2차 측에 영향을 미치니까 I1이 결국은 이 전압 성분이에요. 전압에서 V1, V2, V3가 합하니까 제로가 되더라 라는 것이 KVL이죠. KVL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 자, I1을 하려고 합니다. I1에서 마이너스 J 오메가 M에 I1으로 묶어내고 플러스 해서 I2, I2는 J 오메가 C가 플러스죠. 오메가 C 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L2의 I2가 제로더라. 자, 이 조건이 I2가 제로가 되기 위한 제로가 되면 이거 전체 제로죠. 자, 그런데 I1이 제로가 될 수는 없죠. I1에 전류가 흘러야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제로가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M이 제로가 돼주면은 2차 회로 전류도 제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J가 되고 플러스 J가 해서 J 오메가 C 분의 1이 J 오메가 M이 돼서 J를 약분을 시킨다면 C 분의 1이 오메가 제곱 M이 되고 C는 오메가 제곱 M 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조건으로 해서 어때요? 이 M이 맞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C는 오메가 제곱 M의 오메가 제곱 M 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하여 성립되는 관계식은요. 자, VG부터 변압기의 회로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G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1차 측이니까 V1을 그렇다라고 보시겠습니다. V1을 L1이라는 코일의 N1번 감기고 N2번 제가 감았습니다. 감아서 L1의 전압 V1을 연결했을 때 그래서 I1의 전류가 1차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L2의 유도 기전력 E2가 유도가 돼서 부하를 연결하면은 자, 이게 I2 2차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2차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 V2 볼트의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정수를 변압계 회로 정수며 변압계 회로 정수의 관계에는 권수비로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수비는 V2분의 V1과 같고 E2분의 E1과 같으며 물리적으로 N2분과 N1에 같은데 가격의 정리에 의해서 1차적 전력과 2차적 전력이 같다 해서 전류는 I1분의 I2가 되고 임피던스는 G2분의 루터 G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루터 G2분의 G1은 리액턴스만 고려를 해 본다면, 리액턴스 B로 나타내 본다면은 X2분의 X1과 같겠죠. 자, X2분의 X1은 오메가 L2분의 오메가 L1과 같으니까 오메가를 약분한다면 루트 L2분의 L1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성립되지 않는 관계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역의 정리에서도 성립이 되죠. P1은 P2와 같아서 V2분의 V1은 I1분의 I2와 같습니다. 성립이 됐습니다. I2분의 I1은 N2분의 N1과 같고, 자, 이것은 N이라고 나타냈습니다만 권수비 A로도 볼 수 있겠죠.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V1분의 V2로 해서 A분의 1이죠. A분의 1, 권수분의 1은 N2분의 N1도 바뀌어지니까 N1분의 N2가 N분의 1 혹은 권수비분의 1 맞습니다. 자, N은 루트 L1분의 L2가 되더라. 여기서 권수비 A는 L2분의 L1이죠. G 루트 어때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 B와 같고, 여기서 2차적 인덕턴스와 1차적 인덕턴스의 B와 컨수비는 같다 해서 L2분의 L1에서 4번이 틀렸죠. 자, 이상으로 전기, 기사, 잔흙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이론 다섯 번째 장에서 유도 결합회로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